어휴, 공복이 전기주 맞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대면도 꽃돌이 디플라입니다. 예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이거 하사 그냥 핫발이 출신인데, 제가 그 전에 나는 보사관이었다 이 영상을 제가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좀 부사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사를 제대한 이유, 이것도 하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제가 옛날 20대 초반 때 느꼈던 그 13년 전에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 2월 달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딱 4년 의무 복무를 하고 제가 공무원에서 제대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부사관 딱 들어갈 때 느끼는 심정이 어떠냐면요, 아, 나는 부사관으로 가서 정말 나이 정년까지 장기를 하겠다, 진짜 뭐 원사, 준위 끝까지 다 승무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부 군입대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아, 4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직업이니까 돈도 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도 있으니까 복지도 좋고, 그래서 장기를 나도 하자, 이 생각으로 시험을 치고 신체검사를 받고 훈련단 14주를 받고 특기학교 가고 그 다음 자대 배치를 받고 여기까지 장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계속 유효했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도 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보통 자대를 가면요, 이 신임 하사로 가면은, 야,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은, 아, 네, 저 언제 들어왔습니다. 제대할 거냐? 아닙니다. 솔직히 예라고 말하면은 이것도 좀 되게 좀 웃긴 상황이에요. 뭐 인간한 지 뭐 몇 개월도 안 됐는 새파란 신임 하사가 너 제대할 거냐라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은 그때까지는 장기할 생각이었으니까,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무를 하죠. 근데 이게 제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장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약간 심적인 거를 좀 건드리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교대로 근무를 했었는데 벙커에 있었어요. 4년 동안 계속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침에 갔다가 뭐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그다음 뭐 낮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 6일이라고 이틀 쉬고 주 6일이라고 이틀 쉬고, 아, 그래도 싱가포르보다 낫네. 싱가포르는 주 6일이라고 하루 쉬고 주 6일이라고 하루 쉬었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나았네요. 아무튼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나이가 20살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학교 1학년도 안 마친 채 들어와서 국방의 의무를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아, 이게 아니네. 아, 좀 오래 있어 볼라 했는데, 국방의 의무니까 만기는 채워야 되겠고, 아, 장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런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1년, 2년은 무사하게 군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2년 차가 지나고 이제 3년 차쯤이 될 때 슬슬 입질이 와요. 이제 내가 정말 포기를 해야 되나, 계속 해봐야 되나. 제가 그때 22살, 23살 그때였으니까 완전 젊을 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슬슬 연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가 4년에 연장을 그때는 2년을 추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하면서 총 6년이잖아요. 그러면은 6년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장기 심사를 한 번인가 두 번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줄을 잘 사야 된다 가죠. 그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하고 개인의 능력도 좀 좋았어야 되었어요. 이런 것도 약간 장기할 때 심사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대상이 아니었죠. 저는 흔히 말하는 정말 군 생활은 중간만 가라,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마라, 정말 딱 중간만 갔어요. 그러던 와중에 연장 계약서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생각했었어요.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가든, 아, 이거 꼼짝없이 못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아, 좀 안 되겠는데? 만기 제대가 일단 답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연장 계약서를 딱 받아들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사인만 했다가는 무조건 최소 2년 연장이다. 그러면은 네 인생은 2년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살이 때렸는데 26살이 제대해야 돼요.
그래서 연장계약서를 대충 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냈습니다. 그 결과 사인을 했던 사람들은 연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관한 거를 적지를 않았으니까 연장은 안 했겠죠. 또 이제 선임이 또 물어봅니다. 왜 제대로 하려고 하느냐, 왜 연장을 하지 않았느냐 100%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캤죠. 아, 저는 나가서 일단 학교도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해야 되고 향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나름 설계를 하고 이제 해외도 좀 가고 싶다. 20대 초반이나 이런 애들 그런 마인드로서는 솔직히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저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부사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나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일단 직업이고 돈이 나오니까 쉽게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저는 일단 학교도 졸업을 했어야 됐고 이게 꼭 그 평생 직업 그런 길만은 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야, 이 내 인생을 이 공부 이 깨구리 보게 평생을 바쳐야 된다니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뭐 제 인생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렴 이라고 말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지금 내가 어떻게 이야기한지 내가는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지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식으로 애고복고를 하면서 그렇게 붙잡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아니고 걔 중에 또 한 번 더 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그때 하사 중에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한 5년차 높은 군번들 말도 못 걸거든요. 그분이 제대를 얼마 안 남긴 시점이었었어요. 그분은 원래 장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그거를 과감히 접고 그냥 제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제대를 한다고 뭐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를 한다고 했으면은 뭐 내가 말릴 순 없겠지만 진짜 정말 제대하고 나서도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진짜 잘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 제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2011년 1월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좀 약간 괴리감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당시 제가 느꼈던 그때 상황은 아, 정말 군 생활을 너무 평생 동안 너무 하기 싫었다. 그리고 이 국방의 의무를 계속 하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요. 원하는 걸 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해외 취업도 갔다 오고 영어도 쓰고 어쨌든 목표를 다 이뤘지 않습니까? 제대를 한다는 게 무조건 다 답도 아니고 장기 복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뭐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미 이렇게 제대는 한지 거진 9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저는 4년 부사관을 지냈다는 사실은 저는 정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뭐 있는 동안 최선도 다했고 처음으로 조직 생활도 거기에서 느껴봤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정말 제대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로 군을 제대를 했었구나. 과거 20대 나는 이랬다.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사관 시절 딱히 그런 큰 에피소드도 없긴 한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옛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군 생활 제대한 이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